근우 시의 12 문장입니다. 색깔 묻고 답하는 거죠? 잠시만요. 오케이, 그래서 색깔을 물어보는 거네요. 맞든 틀리든 What 말하기. Color is it? 그렇죠. 뭐라고요?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그렇지. What color is it? 오케이, 뭐라고요?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자, what color는 무슨 색이란 뜻이야. 네. Is it은 그것은 이니 란 뜻이고 하트니까 그것은 무슨 what color이니. 오케이 라고 물어봤더니 잠깐만요. 스트레인지 고쳤었고 그 다음에 스쿨 C가 빠졌지 스훌 됐어. 그 다음에 bathtub 됐었는데 bathtub 조금 틀렸다. bathtub은 다시 확인하고요. 웨어링에 R 빠져먹었고요. 오케이. 그래서 고쳐서 제대로 고쳐가지고 오케이 다음 문장입니다. 그래서 It's red.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빨갛다를 못 썼어. 네. 어, 왜 못 썼을까? 그것은 붉다라고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 빨갛다라고 돼있는데 여기? 그거는 빨갛다 몰라요. 빨갛다나 붉다나 뭐 다른 말입니까? 아 아니요. 같은 정말... 말이죠. 네. 그렇죠. 까먹었어요. 까먹으셨습니까? 틀린 거 몇 개 있나요? 어 틀린 거 없어. 오 열심히 했네. 네 근데 오케이. 선생님 근데 저 오늘 복강해야 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 4시에 그 중 수업이 있어가지고. 다 했어. 됐어. 다음 읽기 연습 준비해와. 자 그리고 지금 근우가 썼는 거 보니까 네. 이렇게 썼어. 이런 식으로. 자 이거 점 찍고 S 해줘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은요 it는 이렇게 쓰고 it는 it is의 줄임말인데 여기에 얘를 보고 비동사라고 하는데요. 얘가 해리 잘 받았고요. 나중에 선생님 검토해 볼게요. 이다란 뜻을 가진 의미를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면 it 하고 뒤에 is가 꼭 있어야 돼. 네. 네. you를 빠졌지 bathtub에서. 오케이. 자 이거 카톡 숙제해서 보내.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색깔 물어봐요. What color is it? 그렇죠. What color is it? 이러죠. What color is it? Is it? 하니까 대답하는 느낌 들어, 물어보는 느낌 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is it? 에. 대답할 때는 다시 얘를 it is로 바꾸니까 그리고 it is를 줄였으면 뭐라고요? Is. It가 되는 거야. 오케이. 물어봤더니 대답이 it's yellow. It's yellow. 오, yellow 잘 썼네. yellow 한번 다시 한번 써볼까? Y L L O W. 자, 이러면은 yellow는 안 될 것 같은데 얘 yellow 할 때 얘 하고 얘가 으 했고 얘가 오 된 거거든. 그러면 지금 Y가 짤막한 건 알겠는데 애 소리 내주는 녀석이 안 보이는데 애 소리 내주는 애 이 소리 내주는 애가 안 보이는데 A야? 아니 E요. A야 E야? E 그래 여기 E가 있어야지. E가 애 소리 내줬고 거기에다가 짤막 붙여서 얘가 될 거 아니야 앞에서. 아 맞다. 됐습니까? 그리고 It Yellow라고 썼어. 그것은 노란 이러고 있어. Yellow는 노랗다가 아니야. Yellow의 네. 뜻은 노란이라는 어떤 시라고 해. 이런 걸 보고 어떤 노란 그러면 어떤을 뭐로 바꿔야 되냐. 어떤을 어떻다 어떻다 하려면 이다 라는 뜻을 가진 녀석이 필요하고 그 녀석이 뭐다? M, M is R. 얘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비동사. 비동사의 두 가지 뜻은 이다란 뜻과 어디 어디에 있다. 오 잘 알고 있네. 여기 어쨌든 이다란 뜻이 필요해. 네. 그래서 it 뒤에 is가 있어야 돼. 네. 됐습니까? 아니 그거를 그거 하나 붙여가지고 틀렸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색깔 물어봐요.
What color is it? 오케이, color 어떻게 쓰지? color이요? 어. K? K? 아, K가 아니고 C요. 오, 눈치챘네, C. 소리가 color. 이래서 color. 아이. 근데 color 쓰기 연습하면서 color 특이하게 뭐가 두 개 들어가네 이런 생각 안 했어? 네. 안 했어? 오. 여기는 전부 O가 어 소리 내고 있네? 그러면 C, O가 커 됐고 그 다음에 여긴 뭐겠어? L. 그 다음에 R 소리는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게 color야. 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셔야죠. 네. What color is it? 이라고 물어봤더니 이번에는 흰색이니까 It's white. It's white는 어떻게 쓰죠? White. O 소리 나는 것 W. 아 미안. Y. 그 다음에 I. 아이고야. I. Y네 여기까지. T. T. E. E. 근데 여기에 소리 안 나는 H. 이렇게 써주면 white가 완성됐네. It's white. 근데 It's white. H를 꼭 붙여요. 소리가 안 나. H는 흐 소리인데 흐 소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소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잘 날아가 버려요. 아무 소리 안 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왜 H가 있냐라고 생각하면서 쓰기 할 때, 오 참 아무 소리 안 나는 H 넣어줘야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It's white. 됐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